일생을 엎드려 사는 여자가 있다. 여자의 방은 구름을 뚫고 솟을 만큼 높아서 발 아래로 세상의 후미진 귀퉁이까지 모조리 내려다 보인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은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다. 여자는 언제나 엎드려 있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왜 자꾸 인간들을 재워? 한때 잘나가던 만화가 김영웅.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지연을 희롱하는데 다음 거 어딨어? 영웅은 실력이나 태도 모든 게 불성실해졌고 일단 그게 다지. 이게 1년하고 석 달하고 보름 동안 달랑 이거 침대 하나 그린 거야? 언제나 영웅의 편이던 최 팀장조차 우리 회사하고 너와의 관계 여기까지인 거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영웅은 그러거나 말거나 은근슬쩍 지연을 쫓아 모텔로 향하는데 영웅의 뒤를 보라색 하이힐을 신은 누군가가 밟고 있었죠. 회사에서 비밀스럽게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던 영웅과 지연. 우리 그만 만나요. 지연은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나 결혼해요. 결혼까지 통보하는데 너 지난번에 선 본다고 한 거 정말이야? 그럼 김쌤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영웅은 차마 야 우리 집 사정 다 알면서 너 왜 그러냐 지연을 잡지 못하죠. 그래요, 김쌤의 집엔 항상 무안이 많으니까. 이때 영웅의 이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데 여보세요? 왜 안 와? 너 죽을래? 들어와. 영웅이 혼나는 사이 가버리는 지연. 저 뒤집어서 한번 닦고 알았니? 아 그래 알았어. 지연이 가버린 걸 뒤늦게 확인하는데 야 지연아! 보라색 구두를 신은 배달부가 갑자기 들어와선 식사를 무슨 식사 안 시켰어요?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꺼내고 밥 먹고 힘내세요. 살짝 허술한 모습으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씻겨주는 영웅. 죽어야지. 그렇지, 죽어야지. 죽 먹고 싶어? 짓궂은 말과는 다르게 엄마를 열심히 챙겨주는데 남자는 엎드려 사는 여자를 정성껏 보살펴주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작품 속 주인공도 엄마를 모티브로 만들었죠. 종일 집안일을 한다. 마침내 일이 끝나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를 빗겨준다. 작업이 한창이던 그때 뭐 왔어? 기저귀 사왔어? 생판 처음 보는 여자가 누구세요? 최승찬 팀장님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어시스트 필요하시다고. 갑자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하고 선생님 작품은 없어요? 아, 맥주나 까고 빈둥거릴 거 없다. 왜? 지금부터 그리면 돼요. 최승찬 팀장님도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고. 영웅을 독려하는데 아 이 인간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 지금 좀 못 받으실 텐데. 최 팀장이 죽었다는 여자의 설명.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 여보세요? 사망 소식을 직접 듣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영웅. 직원들과 술을 기울이는데 선생님 애인이세요? 영웅을 따라온 여자의 존재는 뭐야? 너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어? 오실 때부터 쭉 같이 계셨으면서 모두의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몇 살이에요? 나 아홉이야. 지연은 작정한 듯 소주를 원샷합니다.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영웅. 너 나랑 연애하고 싶냐? 따지자마자 여자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지연을 찾은 영웅. 야 그림 좀 봐줘라. 나 회사 관둬요. 지연은 영웅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너 그 결혼 진짜 할 거야? 김쌤도 어린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제 상관없지 않아요? 걔 그러냐 아니라니까. 영웅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맞선 남과 시간을 보내는데 맞선 남의 정체는 영웅이 종종 가던 초밥집의 사장이었죠. 탐색을 시작하는 영웅. 예예 지현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하려던 그때 예? 여자는 어느새 영웅의 옆에 와 있었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게를 나오는데 어쩌면 얼마 못 살지도 모르거든요. 뭔 소리야? 뭐 저 남자가 죽기라도 하냐? 아니요, 저 남자가 아니라 저 남자랑 통화한 사람이요. 여자는 지연이 죽을 거라 얘기하며 지연이가 죽는다고? 꼭 죽는 건 아니고요. 둘이 셋이 되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이 하나가 되면 아마도 이내 자리를 떠버리는데 이때 영웅의 눈에 보라색 하이힐이 들어오죠. 너 지난번에 여관에서 너 맞지? 아 너 뭐야 도대체? 여자의 신출귀물한 모습에 호기심을 가진 영웅. 그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기. 너 아까 전에 초밥집 남자하고 전화하던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건 영업상 비밀인데 내가 소원을 접수시키면요 그 사람은 꼭 죽거든요.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여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암이라는 이름의 저승사자라며 명함을 건네고 홀연히 사라집니다. 한편 임태기를 보던 지연은
죄송하단 말밖에는. 맞선남을 정리하고 관둔다는 말과 다르게 회사에 남아 영웅을 계속 응시했죠. 한편 영웅의 어머니는 상태가 악화되었고,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영웅의 생계 또한 궁핍해지고 있었죠. 결국 영웅은 지연을 불러내곤 돈 좀 있냐? 200만 원만.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어나요. 지연은 그런 영웅을 돈 줄게 받아줍니다. 마음이 절대 편할 리 없는 영웅. 과음을 한 채 속냄새 치고 소원을 접수하는데 진짜 있긴 있네. 소원을 쓰면 죽는다는 그곳에 어머니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썼다 지우길 반복하죠. 어머니의 신음에 나가보는 영웅. 정금숙 여사 또 응가하셨어? 투덜거리면서도 정성스럽게 기저귀를 갈아주곤, 혹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원 같은 거 있어? 네 아들 엄마 손지 보는 거?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저승 사자님 안 오셔? 영웅은 짓궂은 농담을 하며 어머니를 재우고 오늘 좀 푹 주무시겠네. 안녕히 주무셔. 소원 빌기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가는데 누르는 찰나 인터넷이 튕겨버리고 저승사자 같은 게 있을 턱이 있나 헛소리로 치부하며 잠에 빠진 사이에 소원이 접수되어 버립니다. 해가 중천이야, 빨리 일어나. 평소처럼 엄마를 깨우는 영웅. 씻어야지. 자. 하지만 엄마, 엄마 빨리 말, 어? 엄마.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늦게나마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엄마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영웅은 직원들에게 아미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여자애 기억나지? 보라색 하이힐 신고. 이는 또다시 오해를 안겨주었고 혹시 걔 어디 있는지 알아? 우리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혹시라도 알게 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줄래? 안 좋은 소문마저 돌게 되죠. 아니 지 엄마 영종사진 앞에서 저 원조 교제하던 여자애나 자꾸 말해. 아니 내 저걸 확 그냥 가가지고 씨. 따지게 시작하는 지연.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죠. 아니야 걘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저승사자라 말해봤자 믿어줄 리 없었고 영웅은 그대로 자리를 떠버립니다. 한편 엄마의 침대가 사라지고 마는데 이모!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래? 우리 엄마 침대 어떻게 했냐고. 우리 엄마 침대 어떻게 했냐고! 7년이나 누워있던 침대야. 가지러 갈 거야. 태웠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엄마가 너한테 자유를 준 거야. 마치 세상을 잃은 듯 주저앉는 영웅. 한편 지연은 중절 수술을 준비하고 영웅은 아미와 일들을 떠올려 보는데 아미는 순간이동하듯 등장하곤 했었고 엄마를 떠나가게 만들기도 했었죠. 헛소리가 터던 아미의 말은 전부 진실이었고 뭔 소리야? 뭐 저 남자가 죽기라도 하냐? 그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랑 통화한 사람이요. 지연을 지키기 위해 급히 달려가는데 지연의 서랍에서 산모수첩을 발견합니다. 어, 이 양반이 지금 남의 사무실에 와서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요 꼭 죽는 건 아니고요. 둘이 셋이 되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이 하나가 되면 아마도. 영웅은 급히 산부인과로 달려가고 이지연 환자야. 이지연 환자요? 예. 방금 나가셨는데 보호자분 되세요? 아기용품점 앞에서 지연을 마주칩니다. 애는 어떻게 됐어? 안도하는 영웅. 아, 더워요. 포옹과 함께 지연과의 결혼을 약속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지연과 아이를 구해냅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어느덧 성실히 연재를 시작한 영웅. 장사 무지하게 안 되네. 애기 좀 잠깐 봐줘요. 잠시 아이를 보고 있는 사이 아미가 다가옵니다. 아들인가요? 네, 뭐 어려서 다들 그렇게 보는데요. 딸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부탁하셨는데 거기까진 내 권한이 아니라. 아미의 말을 듣자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막연히 손주를 보게 해달라 했던 접수는 인터넷이 튕기며 취소되었던 것이고 오늘은 저승사자님 안 오셔? 병환으로 자연사하신 어머니가 아들을 부탁하며 아미에게 직접 접수했던 것이죠. 애까지 맡기며 아미를 따라가는 영웅. 잠깐만. 역시나 순식간에 사라진 아미. 야 저승사자 오빠냐? 또 그 소리야? 걱정 마. 진짜 저승사자면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겠지. 아미의 갑작스러운 방문 덕에 남아있던 마음의 짐을 모두 덜게 된 영웅.
후련해진 마음으로 가장으로서의 인생을 이어갑니다.